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이 3040 전도 축제인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돼서 또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은 또 여러 예배에 참여하셔서 전도 축제에 참여하시고 전도가 생활화될 수 있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는데 항상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항상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실정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공포가 있고 힘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으로는 평안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이중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이 힘들고 현실이 짜증나고 현실이 답답하다 보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 실존이요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 힘들고 지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세상 누구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길을 찾아서 움직이시고 모두 평안 누리시며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왕을 떠올리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다윗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도망자 신세, 쫓기는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계속 쫓아다녔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동안에 도망자 신세의 다윗은 절대로 평안하거나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들판으로 동굴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길거리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 불안한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동굴에서 자고 들판에서 자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안투성이요 공포투성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도망자 신세 중에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판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화살이 어디서 날라와서 칼이 날라와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신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망자 신세지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발견한 평안을 얻는 그 비법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늘 이렇게 왜 불안하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아, 그렇구나. 내가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있었구나. 오만한 것이 있었구나. 거만하고 과욕적인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교만과 오만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교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한 마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한 욕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왜 불안 속에 빠져있고 초조함 속에 빠져있고 걱정 근심 속에 빠져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만하고 거만하고 과한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더니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겸허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게 찌든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자존심, 교만, 오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과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하게 내려놓고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팽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북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존귀하게 보입니다. 야, 쟤네들은 딴 동물들은 집도 절도 없이 아무데나 싸돌아다니면서 잠자는데 쟤네들은 집이 있구나. 달팽이도 집이 있고 거북이도 등껍질이 있고 겉으로 볼 땐 훌륭한 것 같지만 그들이 지고 있는 그런 등껍데기가 그들에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상당히 어려운 힘이 힘든 그런 짐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서 그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그 기어다닐 때 정말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달팽달팽 기어다니고 얼마나 힘든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생물학자가. 이게 이렇게 느릿느릿 걸어다니는데 거북이 등껍질을 갖다가 벗겨버리면 얼마나 빨리 달릴까? 그래서 예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을 갖다 벗겨버리고 얼마나 빨리 달리나 토끼하고 시합해봤더니 토끼는 오히려 느릿느릿 뛰어가는데 거북이는 그냥 비호처럼 샹 달려가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거북이 존재는 빠른 존재인데 등껍질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느릿느릿 엉금엉금 기어갔구나. 우리 인생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쳐 있습니까? 무거운 등껍질 같은 것을 등에 메고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힘든 등껍질을 벗겨버리면 우리들도 시원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과욕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그것이 등껍질이 되어서 여러분을 꽉꽉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저 사람보다 뛰어나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오만한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 인생은 평안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 녀석보다는 내가 뛰어나게 살아야지. 저 녀석보다는 더욱 훌륭한 존재가 나여야 되지 않는가? 내가 저 녀석보다 왜 돈을 못 버는가? 저 녀석보다 훌륭해야지. 저 녀석은 내 밑에 있는 녀석이야. 그럼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 내 등껍데기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셔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교만을 버리시기를, 오만을 버리시기를, 과욕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등껍데기를 벗기고 시원스럽게 달려가는 거북이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소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희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힘을 줘서 딱 가라앉으면 한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쪽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엉덩이에 힘을 주고 눌러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래 지속돼 보이시기 바랍니다. 밑에 앉아있는 것이 평안한 것이지 위에 올라간 아이는 부들부들 떱니다. 아, 제발 나 좀 내려놔줘, 내려놔줘. 바둥바둥거리면서 결국은 똑 떨어져서 다리몽둥이 똑 부러집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거, 낮아지는 거, 그것이 엉덩이를 힘을 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은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 겸허하게 살아간다는 거, 그게 인생의 힘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거,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다 내려놓고 교만과 오만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아, 내가 위대한 존재인가 보다.
나를 따르는 이렇게 떨거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내가 보살피고 이들을 내가 다스리려면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불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따라오는 이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이들을 갖다가 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영웅심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웅심리를 내려놓았더니 그렇게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짐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짐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인데 사회에서 이런 직위를 맡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 몽땅 부담지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주제넘게 다 나서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영웅심리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던 다윗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더니 그렇게 평안을 찾아와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을 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내 물질적인 문제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이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그 불안 속에서도 얻었던 그 평안을 나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오만, 과욕, 영웅심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 중에서도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 같은 심정으로 다윗은 살았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젖된 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 하나님과 어깨를 갖다 나란히 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력하기만 합니다. 연약하기만 합니다.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도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뭔가를 움켜쥐고 살아갔을 때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살아갔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나이 70세, 80세, 90세, 30세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젖된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 80살이 아니다. 내 나이 60살이 아니다. 내 나이 50살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젖된 아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젖된 아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항상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께 눈과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과 초점을 마주칠 때 이 아기는 행복한 겁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기 하나 더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가 나랑 눈 마주칠 때 그것만으로 가는 행복한가 얼굴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도 나하고 눈만 마주쳐도 아이는 빵긋빵긋 웃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눈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이 열악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형편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나는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를 주장하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칩니다.
아주 전쟁 포탄이 떨어집니다. 환경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고 폭풍이 불고 어떤 개가 짖든 상관없이 어머니께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기만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아이는 울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떼굴떼굴 굴러야 정상입니다. 포탄이 날라오고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혼란 혼탁한 환경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아기는 주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눈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젖된 아기의 심정으로 살아가서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젖된 아기는 항상 시선을 어머니께 고정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젖된 아기는 어떻습니까? 어머니 품을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데 이 아이를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려고 떼내려고 한번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웁니다. 나는 어머니 품을 떠나기 싫습니다. 어머니 품에 꼭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품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가둥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 아닙니까? 예배 좀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예배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가? 기도의 시간이 너무 많다. 찬양 시간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만 벗어나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기의 심정은 어떤 거냐? 어머니 품에 안겨서 떠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떠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말씀이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행위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된 아기의 특징은 또한 무엇입니까? 마음껏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요청할 수 있고 칭얼거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모든 것을 물부짖고 부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속상해하실 거야. 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적당히 기도해야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가 어떻습니까? 아기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까? 갓난아이가 응애응애 울면서 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지. 내가 밤 새벽 2시에 울면은 엄마가 아빠가 깨워서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내 새벽 2, 3시에는 절대로 울지 않으리라. 그런 아기가 있습니까? 그건 아기가 아닙니다. 애 늙은이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기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외치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속상해 죽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가 집사의 신분이고 권사의 신분이고 장로의 신분이고 성도의 신분이지만 너무나 힘든 걸 어떡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된 아기는 절대로 자신의 부모, 아버지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칭얼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칭얼거리고 울부짖는 정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고 천천히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그냥 응애, 응애, 응애 이런 식으로 울면은 돕긴 돕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아 얘가 급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돕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온몸을 용트림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오히려 공포심 때문에 무서워서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눈물을 흘리면서 찔끔 흘리면서 엄마 아빠가 돕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찔끔거리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아이고 얘 도와줘야지 얘 빨리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 400여 명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랬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날 따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에 불과해 아기에 불과해 동굴 속에서 들판에서 엉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평안이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된 아기와 같이 진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가운데 평안을 얻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된 아기는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다 맡깁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을진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폐부 속에 있는 꽃들이 하나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안이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찾았는가? 젖된 나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나 젖된 나귀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안 속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시적인 순간이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어떤 상권과 상황과 여건에서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앙망하면서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움켜잡는 기분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꽉 움켜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또 공일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앙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뒤를 실금실금 쳐다봅니다. 뭘 쳐다보는가? 내가 어저께 비싸게 주고 신발을 샀는데 이태리째 구두인데 양가죽으로 만든 구두인데 구두를 갖다 뒤에 놓고 계속적으로 시선이 글로 가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뒤에 있는 자신의 비싼 신발을 두리번 그리고 찾아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와서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느냐. 한 시간 1분 1초를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앉아도 딱 다른 곳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린다면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1분 1초라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테스트해보라. 진짜 그렇게 해보라.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앙망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내 마음이 평안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만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도망자 신세, 불안한 신세, 초조한 신세였지만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젖된 나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더니 평안을 얻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렇게 불안 속에서 힘들게 지치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만하고 그런 자존심, 오만함, 영웅심을 다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젖된 나귀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면서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